오랜만에 만남은 깊은 산속 계곡에서 이루어졌다. 어찌 보면 보통 인연이 아닌 두 사람. 인연은 12년 전 한 무예 도장에서 시작됐다. 점잖았던 스님은 어느새 무예를 처음 배우던 대학 1학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언제나처럼 묵묵히 상대를 받아주는 스님의 오랜 맛수. 12년 전 둘의 인연을 맺었고 인생을 바꾼 것은 무예 18기다. 새벽 4시 금강산 끝자락의 작은 사찰은 종소리와 함께 깨어난다. 건봉사 여느 스님과 같지만 다른 사람, 무문. 새벽 예불이 끝나는 새벽 5시 무문은 미처 깨어나지 않은 자신의 몸을 깨운다. 산새 소리와 흘러가는 구름, 그 자연 속에서의 시원한 호흡. 무문은 몸의 근육을 누리고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 위용세라고 하는 이 동작을 속세에 있을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왔다. 이렇게 속세의 흔적은 무문을 떠나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 졸업이라는 학력도 기꺼이 버리고 배주현이란 이름도 버렸지만 평생 버리지 않기로 한 것이 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무예다. 좋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졸업하고 좋은 대기업 취직해서 결혼 잘하면은 뭐 다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무예를 배우고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가장 앞선 거죠. 기계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 더 이상 발달할 것은 이제 정신 문명밖에 없습니다. 매일 밤 칼을 차고 서울대학교 양궁 연습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무문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무예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그의 인생에 들어온 건 18기라는 우리 전통 무예다. 물리학도에서 엉뚱하게 체육교육학 박사 과정을 걷고 있는 최복규. 대학 1학년 때 우연히 접한 무예였지만 그 순간부터 복규에겐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엔 자기 움직임에 도취돼 밤을 새워 연습을 했다. 3개월이 지나 스승은 복규에게 봉을 내주었다. 18기라는 이름처럼 18가지의 병장기를 익히는 재미에 12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병장기 중에서 복규가 평생 수련하기로 한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예도다. 매일 밤
범상치 않게 무기를 휘두르는 복규 때문에 아저씨는 오늘도 불끌 시간을 놓쳐버렸다. 매일하는 연습에도 숨이 가쁜 걸 나이 탓으로 돌려보지만 스승은 수련을 게을리한 탓이라고 꾸짖을 것이다. 5월 5일 남산 한옥마을에선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무예 18기의 실력자들이 모인다는데 지금 적당하신 것 같은데 대구에서 오늘 쓰일 병장기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허공에서 한 발로 땅을 디디는 외발 선풍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무문. 녹슬지 않은 솜씨다. 복규와 무문은 12년 전인 대학 1학년 때 같은 도장에서 만났다. 무문이 출가를 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경쟁하듯 무예 기술을 익혀나갔다. 복규가 따라잡지 못하는 건 마치 날아갈 듯 가볍고 빠른 무문의 움직임이다. 하지만 정작 무문은 복규가 한수 위라고 생각한다. 스승의 시선 역시 자신보다는 복규에게 향해 있었다. 후배들은 오랜만에 보게 될 대선배 무문과 복규의 무대가 기다려지는데 무대에선 택견 시범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치 유도를 보는 듯한 택견은 맨손 기술인 권법 위주.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택견에 비하면 지명도가 훨씬 낮지만 18기는 문헌에 전해져오는 유일한 전통무예다. 사도세자는 조선시대 군사들을 훈련하던 18가지의 병장기술을 18기라고 불렀다. 18기에서 맨손을 쓰는 권법은 병장기를 다루는 기본. 그러나 권법이 무예의 전체를 이루지는 않는다. 조선시대 18기는 나라를 지키는 군사무술이었지만 지금의 18기는 자신을 지키는 수련 과정이다. 비록 목적은 달라졌지만 창의 끝은 여전히 적의 목을 향해 있다. 조선시대의 전쟁의 한 장면을 상상하기에 충분한 배려. 몇 년에 걸친 연습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까마득한 후배들이 어느새 저렇게 컸나 싶어 복규씨 흐뭇한데 한치의 접시 정교한 짜맞춤과 번개불과 같은 빠름은 관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몸은 역시 연습으로 빠르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느린 복규. 무문에게 신경이 쓰이는데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무대이니만큼 그 동작이 빠르고 화려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하지만 복규는 느림을 택했다. 늘 느릿느릿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스승은 알 것이다. 복규의 바람처럼 스승은 그의 앞에 와 있었다. 스승은 마음이 몸을 이겨야 한다고 했다. 관객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지만 복규 그 자신은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몸은 역시 복규의 몸짓에서 꾸준한 수련의 흔적을 봤다. 갑작스런